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정말 구수하고 맛있는 미역국을 원하신다고요?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미역국을 끓이시려면은 우선 미역을 잘 불려야 되는데 저렇게 한 줌 정도가 1인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역은 마른 상태에서는 굉장히 적게 보여도 엄청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역은 찬물에다가 한 2, 30분 정도 담가 놓는 것도 중요하죠. 혹시 모를 건조 과정에서 지저분한 불순물이 딸려올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한번 가볍게 헹궈 주시고 물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미역국을 끓일 때 육고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순수하게 해산물만 이용해서 미역국을 끓일 텐데요. 우선 홍합부터 살펴보죠. 홍합은 뉴질랜드산 초록홍합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산 초록홍합은 제법 묵직한 게 내용물도 굉장히 알찹니다. 자, 이제 홍합을 다듬어 주어야 되는데요. 홍합 껍질에는 이끼나 여러 가지 부스러기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닦아 주어야 되는데 못 쓰는 칫솔을 이용해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홍합의 날카로운 부분을 이용해서 홍합과 홍합을 서로 긁어내는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표면을 닦아낼 수가 있답니다. 자, 지금 한번 닦아낸 물을 보이시죠?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3번, 4번 정도 닦아 주었고요. 보통 내용물을 홍합을 삶아서 내용물만 가지고 미역국을 끓이는데 저는 오늘 깨끗하게 다듬었기 때문에 껍질째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하실 때 수염도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요. 담가놨던 미역도 잘 풀어졌네요. 우선 먹기 좋게 가위로 몇 번 잘라주는데 이렇게 잘라주는 이유는 먹을 때 굉장히 편하답니다. 보통 미역국을 끓일 때에는 쌀뜨물을 이용하시죠. 그런데 저는 쌀뜨물을 이용하면 왠지 미역국이 약간 걸쭉해지는 느낌이 싫어서 깔끔하게 멸치국물을 내서 미역국을 끓이곤 합니다. 멸치 국물을 내기 위해선 우선 멸치를 다듬어야 되는데 멸치 배 부위의 똥과 머리를 제거해 준 다음에 달구어진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약간 볶아줍니다. 수분을 완전히 없애주시고요. 약간 탄 듯하게 저 정도로 바짝 바삭하게 구워준 다음에 거름망에다가 넣어주고 국물을 내시면은 아주 깔끔한 멸치 국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 국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잘 만들어 놓은 멸치를 저렇게 거름망에 넣어 놓고 초록홍합과 물을 같이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끓여줄 거예요. 자,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끓기 시작하면 위에 생긴 거품은 국자로 잘 제거해 주시고요. 어때요? 국물 색깔 보이시나요? 지금 주방이 온통 해산물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국물 맛 정말 끝내줍니다. 오늘 만든 미역국 이외에도 여러가지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문어입니다. 문어. 밀가루로 박박 문질러서 살짝 데쳐 놓은 것을 집어넣었는데 이 녀석도 오늘 국물 내는데 일조를 할 겁니다.
문어는 오래 삶으면 질긴 거 아시죠?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국물도 낼 겸 데치기도 할 겸. 자, 문어 어때요? 아주 싱싱한 놈으로 오늘 문어를 선택해 봤는데 색깔도 예쁘고 국물도 좋고 오늘 뭔가 잘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살짝 데쳤으니까 문어는 이제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에 문어, 글쎄 어떨까요? 기가 막힐 것 같지 않나요? 위에 생긴 거품은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시고 국물은 이렇게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멸치, 문어, 홍합, 맛있는 것만 다 들어가서 정말 국물이 시원합니다. 국물이 좀 더 우려나도록 놔두고 자 이제 문어를 한번 썰어 볼까요? 저 문어 어쩌면 좋습니까? 저 문어는 초고추장에 찍어서 그냥 소주 한잔 해도 괜찮지만 오늘은 그냥 미역국에다가 문어를 한번 먹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문어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문어 오늘 저에게 어떤 행복을 전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문어는 역시 굵직굵직 약간 띡하게 썰어야 맛있죠. 먹을 때 씹히는 맛도 있고 자, 다 썰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역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다가 참기름을 적당량 부어줍니다. 이때 참기름은 프라이팬에 골고루 입혀질 정도만은 넣어주시면 되고요. 참기름을 프라이팬에 넣었으면 프라이팬을 약간 달구어줍니다. 프라이팬이 어느 정도 달구어졌다고 생각하면 이때 미역을 집어넣습니다. 미역은 가급적으로 수분을 꽉 짜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가끔 보시면 미역국을 끓이시는 분들이 미역이 질기고 또 어떤 분들은 미역이 퍼석퍼석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과정을 소홀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미역을 참기름에다 이렇게 달달 볶아주는데 이때 볶으면서 미역에 있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미역은 나중에 드셔보시면 구수할 뿐더러 미역이 무척 부드럽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니 미역의 수분도 완전히 날아가고 미역도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까 준비해 놓은 국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국물을 부을 때에는 완전히 밑에 있는 국물까지 넣으시면 혹시 모를 찌꺼기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위에 부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을 살짝 할 텐데요. 저는 메인 간을 이렇게 새우젓으로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저는 해산물로만 모든 것을 할 예정입니다. 새우젓으로 국물을 내면 이 역시 해산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해산물 특집이니 해산물로 쭉 밀고 가겠습니다. 자, 이때 넣는 것은 일반 간장이 아니라 국간장입니다. 이 국간장은 맛을 내거나 어떤 양념을 하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닙니다. 살짝 그냥 색깔만 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우젓으로 간을 다 봤기 때문에 국간장은 미역국이 좀 부드러운 그런 맛을 내기 위해 넣는 것입니다. 자,
마늘도 집어넣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쯤 되면 해산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해군 특집입니다. 해군 특집. 공군도 없고 육군도 없습니다. 완전 해군 특집입니다. 아, 육군 마늘이 들어갔네요. 그 외에는 완전 해군 특집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한 미역을 약간 미역국을 약간 뚜껑을 덮어 놓으시고 은은한 불에다가 어느 정도 끓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역국은 오래 끓이셔야 감칠맛도 나고 미역도 많이 부드러워지는데 저는 오늘 한 30분 정도 은은한 불에다가 계속 끓여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홍합을 집어넣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완전히 유튜브 각 때문에 넣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뭐라고? 보기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안에 있는 알갱이만 집어넣으십시오. 저는 오늘 껍질에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지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각. 아, 유튜브 각이 뭐라고? 문어. 밥. 밥 다 됐다네요. 목소리도 참 예쁘죠? 자, 국물 맛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미역국, 이 미역국.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역국으로 승부를 한번 내고 싶을 그러한 날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그 누구에게도 미역국 맛없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다. 국물도 구수하고 오늘은 홍합을 통째로 집어넣기 때문에 좀 보기도 그럴싸하죠. 이 미역국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추하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먹는 입이 즐겁고 드시는 분들이 행복하다면 이 정도 수고쯤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상이 차려졌습니다. 문어를 먼저 먹어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탱글탱글. 초고추장에 찍어서 아, 정말 좋습니다. 몸이 막 떨려요. 떨려 떨려. 소주 한 잔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홍합도 아주 너무 보기 좋죠. 한번 까볼까요? 근데 홍합은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생각하시고요. 좀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화면 밖으로 날아갔네요. 홍합 씨알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뉴질랜드 초록 홍합은 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어쩌면 좋아요. 초록 홍합이 너무 맛있어서 화면 밖으로 날아갔네요. 죄송합니다. 맛은 기가 막혔답니다. 아까우니까 붙어있는 걸 다 뜯어먹습니다. 자, 이제 과연 국물 맛이 어떨까요? 국물 맛 정말 끝장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역국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행복한 촬영과 행복한 영상을 마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